지나가는 개나 소처럼 아무 사이도 아니거나 아니면 엄청 친한 거지. 볼래? 알았어. 엄청 친한 사이? 그럼 나도 방귀를 타야지. 아, 내가 먼저 탔어야 되는데. 준이 씨. 세븐에잇! 아, 좋아. 오늘 여기까지. 어, 그래요? 응. 팀 안무 때문에 일찍 끝내는 거지. 너네 놀라고 일찍 끝내는 거 절대 아니다. 어? 연습들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우리 가게. 예, 가랑비 형. 아이, 잘 지내줘, 저야, 예. 에? 일지면 쓰신 2? 아, 형이 주연하고? 에? 형이 주연이 아니라 제가 주연이라고요? 예, 일단, 뭐,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예. 헐리우드 다시 가는 건가? 안 터. 터. 안 터. 터. 어, 선녀 씨, 잠깐 들어오세요. 그래. 뭘 망설여 자세 좀. 틀었는데, 틀리지 않나? 저기, 사장님? 아, 네. 네. 왜, 부르셨어요? 아, 네. 금보아 씨 테스트 곡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차피 데뷔 앨범은 마이사가 준비를 하더라도 테스트곡이니까 선녀 씨가 주도해서 마이사 도움 받아서 준비하도록 하세요. 트자. 선녀 씨와 격 없는 편한 관계를 원한다면 어서 방귀를 트자. 트자고. 진짜요? 뭐 저요 좋죠. 뭐야? 소리가 안 났잖아. 이러면 방귀 트는 의미가 없잖아. 자, 다시. 사장님. 아, 네. 아, 아, 미안해요. 네, 잠시 다른 생각에 집중하느라고. 아, 그래서 이 금보 씨 분위기에 맞는 작곡가를 섭외해서 곡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태희랑 상의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장전. 이번엔 제대로 쏘는 거다. 자세 좀 우렁차게. 당구 소리 우렁차게. 아 참, 아,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 그럼요. 자,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자, 잠깐. 어우, 냄새, 이, 내 냄새야? 안 되겠다. 이 탄은 철수. 안 돼. 들어가.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작사가는 그 컨셉에 맞춰가지고요. 꼭 찾아볼게요. 그리고 그, 태희랑 상의해보고. 죄송해요, 사장님. 잠깐만요. 실로해, 어, 실로해, 싫다래, 실로. 뭐야, 자기? 사람을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쫄게 만드는 그런 눈빛은? 너, 내가 보낸 문자 왜 답장 안 해? 어? 내가 그 문자 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사장님, 아까 샴마가 문자 보내셨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보내셨는데. 뭐 문자? 아, 그 문자!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 문자. 너 한글 몰라? 선녀 씨는 왜? 이준이 방귀 냄새는 잘 맡고 내 방귀는 거부하는 거야. 내 방귀가 이준이 방귀보다 더 독한가? 냄새 때문이야? 선녀 씨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자자, 봐봐, 다들. 이거를 봤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답장을 하냐고. 아니, 이걸 어떻게 올리브 단가가 올랐으니 어? 몇 통이나 살까라고 해석을 하겠냐고. 그러게요. 그리고 나 금보와 아무리 올리브 오일 값이 올랐다 해도 기름 바꾸지 않아. 그것은 우리 바바라 퀸의 자존심이자 나 금보와의 자존심이기도 하니까. 참 말 더럽게 많어. 아, 저지 어떻게 보냈지? 봐봐. 아이, 봐봐. 세상에, 하루 종일 했다고 그러더니, 요렇게밖에 못 보낸 거야?